우리가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아모스서 5장 14절과 15절에서는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거역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선하다 할지라도 악은 반드시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악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악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에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긍휼의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릇 살고자 하면 바로 이 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5절에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살려면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 성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시장도 서 있고 또 재판도 행하며 토론도 했으며 이곳에서 친분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성문이란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히 이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다면, 무기력하다면 우리의 모습은 참된 자유함도, 참된 평안함도, 참된 기쁨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함으로써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며 선을 사랑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정의를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